조금 다른 데와 다르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지만은 무상은 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따가 마무리로 쓰려고 하고요. 이제 용구 대신에 그리고 이제 원사회 교화 굴기 1566년 이민 8월 7일 고시 상량 보국 보국사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돕는 거니까 꼭 보국사만 쓰는 건 아니고 저게 멋있네. 원사회 교화. 예. 또 특히나 이제 미군도 있고 그래서 미군은 안 들어가도 사회 교화지만 미군 의미까지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등산 보국사 배웅종 삼창 상남 법회가 시작하겠습니다. 백천상배 한번에 낯가지워진 몸은 빛이 나는 빛발이 모든 중생 건져주고 좋은 방편 없게 하며 지혜게 그거운이 사라지네 지옥으로 향하며 부처님께 비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비합나야 나사며 나마까이다 바이 나마이다 바로 다라다라인나라인생바라자라자라마라마하시타야 성마하시타인게 생바라야 제보단 반승방불께 드린 참회합니다. 육계 한계에 우치고 성침계에 우치며 사음 한계에 우치고 거짓 한계에 우치며 사생나 무시라 그동안의 경과와 그리고 상량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불 40마지 저녁 예불 등과 특별 법회 행사 등을 진행을 좋게 가고 있고 대웅전은 예전 규격 그대로 집배 격을 높이 설계했지만 새로 지을 때는 그림상 있는 도로라도 그 법에 의해서 거기서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내 못이다 보니까 지금 칠성각 건물과 딱 닿게 되어 있습니다. 보국사 대웅전 삼창 상량 발언은 위로는 성하모니 불과 종조 태고 선사께서 걸으신 연반 성불 해탈의 길을 쉼없이 걷고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 복을 행하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평택시와 경기도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보국사가 인연을 합하여 바라오니 받아들여 주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상냥하는 의식만은 상냥보를 쓰고 그리고 올리는 의식만은 현장에 나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씨는 저 어른들께서 쓰라고 하셨던 말씀을 드렸고 저는 옆에서 연구를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스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데 송투의 성불사 주신 보암 스님의 각도로 좀 보시겠어요? 보암은 이미 작성하시고 스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상남문 내용은 제가 쓰는 거 보셨죠?
자, 여러분들은 박수로 같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크기를 맞추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향이랑 다 넣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이렇게 사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상향식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특히 법현 스님께서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이렇게 올립니다. 보국사원을 그 상향식 이제 우리 스님들 우리 신도분들과 함께 열렸는데 잘 마무리 공사가 잘 진행돼서 안공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웅전 성량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대웅전을 훌륭하게 전출이 되어서 보국사가 이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께 요가의 뜻을 잘 전파하고 또 우리 평택 시와 국민의 국가가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웅전 성량식이 봉행되기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딛고 보국사, 헌신하신 보국사 주지 법현 스님과 부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력해 주셔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성량식을 계기로 대웅전 불사 공정이 아주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상향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법현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좋은 평토스님, 더 좋은 도미도를 만드는데 큰 힘의 원천이 되는 식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국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열린 선언을 통해 불교 구국운동을 하시는 법현 스님과 함께 저도 나라를 돕는 마음으로 오늘 성량식에 참석했습니다. 신라 화랑도에 의한 삼국통일, 고려 때 몽골군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기 위해 만든 팔만대장경,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돕는 보국사는 이러한 통일인재 구국화랑의 제목을 발굴 양성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우심으로 새로운 100년 미래 통일 한국의 본산이며 주역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주민들과 또 시민들, 국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는가. 경기 남부지역인 평택 속의 국제신도시와 미국인들의 터전인 미군부대 군인과 민간인들까지 대한민국의 영토 속에 영토에 살면서 전통 종교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 정진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마중말 역할을 하도록 도량을 정비하여 필요한 기도공간, 수행공간, 문화공간, 나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현 스님께서 발언하셨던 것이고요. 지금부터서는 더욱더 정신을 모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충창불사 상랑식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신 원력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기쁘고 환희롭습니다. 상냥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죠? 네. 긴 말씀 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인사 말씀 올리고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보국사의 무궁한 발전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불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문도에서도 협력을 할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더 열심히 끌어주고 보탬되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득도 하심이 창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단 부원장으로 활약하시고 계시는 것이 중창이요. 또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대표하는 스님으로서 널리 활동하는 것이 이미 삼창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특히 보국사 대종스님들과 불자님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불보살님의 가피가오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창 상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신스님 김용준님의 삼익의 수계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영조 대신 행자의 삼위 수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계제자 대신 행자는 부모님과 사부님과 스님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먼저 부모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삼보를 청하겠습니다. 저 수계제자 김영조는 온누리에 늘 계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청합니다. 수계제자는 일어나서 다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수계제자는 호계 합장하십시오. 개사를 청하겠습니다. 저 수계제자 김영조는 대덕스님을 은계사로 모십니다. 무상 법현 큰스님을 은계사로 모시고 5계 10계를 받아 참된 수행자가 되기를 다짐하오니 저에게 청정한 계를 설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무상 법현 스님께서 계도 수계설법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태보종에서 시행하는 합동 득도 수계 살림 전에 행자 교육을 한 달간 받게 됩니다. 순천 서남사에 가서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삼보께도 또 부모와 스승께도 이렇게 오신 대중들께도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의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미 다른 의식은 다 진행을 해서 본인의 참회 의식과 그리고 삭도라고 해서 이제 삭발하는 의식이 있는데 역시 의식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몸과 마음을 살펴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거기에 의해서 마음의 제대로 된 상태를 살피는 것, 그것을 밑바탕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에서 다른 방법을 개발해낸 것인데 그냥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똥 묻은 막대기 정도로 시원찮은 이라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한 체륜이 종이를 만들고 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페이퍼가 만들어지듯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종이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임금님의 문서 정도나 쓸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져서 요즘은 면도 날이 아주 잘 들어요. 그런데 의식에 해당하는 옛날 면도 날은 또 없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제자 한 사람이지만 이런 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하고 그런 의식을 알려드립니다. 의식입니다. 열심히 수행하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한쪽에 당겨, 이쪽 먼저 당겨.